한국에너지공단의 마스코트 세세. 드디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나에게 원샷의 기회를 주었어. 솔라맹크 펑펑마녀의 진짜 주인공은 나였다고. 어쨌든 지난 2월 1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숨은 그림 찾기 이벤트에는 총 1284명의 친구들이 참여해주었어. 참여해준 친구들 모두 고마워. 그럼 지금부터 공정한 추첨을 위해 초빙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새 얼굴을 소개할게.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경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휘우입니다. 그럼 추첨 방법을 소개할게. 총 1284명의 친구들을 무작위로 5명씩 묶었어. 그리고 세세가 과학키트 당첨자를, 그 다음에 나머지 한국에너지공단 직원들이 아이스크림 당첨자를 뽑을 거야. 그럼 추첨 시작할게. 당첨된 모든 친구들 축하해! Yeah! 당첨자 명단은 한국에너지공단 커뮤니티 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어. 화면은 빠르게 넘어가니 커뮤니티 페이지에서 만나! Yeah!